안녕하세요. 하하공주 한끼입니다. 요즘 복숭아가 제철이죠? 지금 청도에는 복숭아 물결이 대단하네요. 청도 복숭아는 청도 특산물 중 하나로 색이 선명하고 당도와 향이 가득한 것이 특징이랍니다. 가격도 싸고 맛도 좋아 청도 복숭아 황도 백도로 복숭아 통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입 베어먹는 순간 퍼지는 부드러운 과육 복숭아 통조림.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복숭아 통조림은 지금 만들기 딱 좋은 제철이랍니다. 맛없는 복숭아나 또 남아있는 복숭아가 있다면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맛없는 복숭아도 변신할 수 있는 게 통조림이 아닐까요? 복숭아 통조림은 만들기 너무 쉬워서 집에서 만들어 아이들 간식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면 첨가물 일체 넣지 않고 환경 호르몬 걱정 없이 안심하고 맛있게 먹게 된답니다. 유리병에 담아 보관하면 오래 드실 수 있지만 장기 보관이 아니라면 꼭 유리병이 아니어도 됩니다.